언맵 UVW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UVW 맵을 쓰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초급자 과정일 경우에 그때는 좀 많이 쓰게 되죠.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고, 초급자 과정이라고 하면 맥스를 배우고 한 3개월? 3개월 정도까지는 언맵 UVW는 생각도 못하죠. 그리고 UVW 맵만 가지고도 작업이 됩니다. 그래도 되고요. 저희가 박스를 하나 만들 건데, 박스를 하나 만들면 보통 UVW 맵을 주죠. 네, 저는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UVW, 그 다음에 언맵 UVW.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 지정이 필요합니다. 박스 형태는 그냥 박스 형태를 주게 되겠죠. 매핑을 준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 V-Ray 재질을 하나 주겠습니다. 비트맵을 하나 불러오죠. 좀 형태를 알아보기 쉬운 걸 하나 불러올 텐데,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불러와서 디퓨즈에 연결하고, 참고로 저는 슬레이트 재질 창을 쓰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쓰시면 훨씬 더 확장성이 있는 재질 표현이 가능합니다. 익숙해지시면 더 편하고요. 앞으로 꼭 쓰셔야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안 쓰시는 분들은 언맵 UVW를 계기로 쓰시면 좋겠어요.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한 다음에 재질을 적용해 보면, 박스를 저희가 입혔기 때문에 현재 물체의 크기에 맞게 맵이 늘어난 상태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초보죠. 비율하고 상관없이 그냥 입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야겠죠. 시간이 가다 보면 이런 게 항상 나의 윗사람 혹은 클라이언트한테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런 걸 없애는 작업을 언맵 UVW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초급자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언맵 UVW를 써야 되고, 언맵 UVW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언맵 UVW만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곧 중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간단한 형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도넛 모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도넛 모양은 매핑을 펼 때 어떻게 펼까요? 도넛을 펼 일이 없으니까 해볼 일도 없었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언맵 UVW를 줬습니다. 도넛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펴지는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핑이 펴지는 선은 3D Max의 기본 물체는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녹색 라인, 이걸 맵심이라고 하죠. 언맵 UVW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맵심을 오프하게 되면 녹색 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녹색 선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맵심을 만들게 되죠. 다시 심을 만드는 건데, 이 맵심이라는 거는 재봉선 같은 겁니다. 여기가 재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UV 에디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활짝 펼쳐져서 맵 한 장 사이즈에 맞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으로 펼쳐진 거죠. 얘는 전개도처럼 이렇게 펼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펼쳐 놓은 거죠. 형태를 보게 되면 옆으로 긴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원형이지만 옆으로 길잖아요, 이렇게 펼쳐지면. 근데 왼쪽에 보이는 거는 맵 한 장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율은 다르다, 그죠? 비율은 달라요. 그래서 비율이 맞게 다시 맵을 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복잡해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를 펼쳐보겠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될 텐데, 펠트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펠트를 적용하게 되면 심 자체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심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밑에 보면 맵심을 오프한 다음에 엣지를 이용해서 좀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프, 또 하나를 선택해서 루프합니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됐죠. 이 상태를 심으로 만듭니다. 필에 보면 선택된 엣지를 심으로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심은 이렇게 하늘색 라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잘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연결이 돼야 재봉선이 그냥 활짝 열리게 됩니다. 펠트 명령을 사용해 보죠. 스타트 펠트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간단한 물체는 한 번에 쫙 펼쳐집니다. 펼쳐지다 보면 여기에 그럼 이 면이 펼쳐지게끔 하는 바깥쪽에 있는 이 원형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펼쳐지다가 말아요. 모서리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원형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시면 Ctrl Alt, 그러면 중앙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을 다시 선택해서 스타트 펼트를 하게 되면 더 펼쳐지죠. 바깥쪽에 있는 이 물체의 면을 펼쳐지는 게 더 커졌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들이 좀 더 잘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친 다음에 릴렉스에서는 페이스 앵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어마운트는 1로 입력합니다. 스타트 릴렉스를 하시면
물체 형태에 맞게 릴렉스가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물체가 다 펼쳐진 상태가 됐죠. 이 상태가 저희가 원하는 이 물체, 선택한 물체에 매핑이 펼쳐진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핑이 이상하게 적용되겠죠. 그쵸? 네, 이상하게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하게 적용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형태대로 펼쳐지지 않는 건 이게 원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은 좁게, 바깥쪽은 크게 되는 겁니다. 네, 생각하고 다르게. 원래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대로 펼쳐진 거니까 이대로는 매핑을 줄 수가 없죠. 저희는 이제 이대로 주면 이상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는 거죠. 엣지를 선택하고 똑바로 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세울 수 있는데, 3D Max 버전에 따라서 이 기능이 있는 버전이 2012 버전부터는 있을 거고, 그 밑에 버전에는 없습니다. 선택하고 똑바로 세우시면 이렇게 선택한 엣지의 기준으로 똑바로 서게 되죠. 이렇게 해서 똑바로 해놓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 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면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매핑이 좀 더 적용하기가 편해지겠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면에 제가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을 이용해서, 서클을 가지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안쪽이 면이 생기죠.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끔 한 다음에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인셋 명령, 그리고 인셋 명령, 인셋, 가운데의 면은 지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엣지를 익스트루드 할 건데, 이렇게요.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하겠죠. 네, 이렇게 만들 겁니다. 보더를 이용해서 양쪽에 있는 것도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럼 서로 지그재그 형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가 되어 있는 물체, 이런 물체에 매핑을 줘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매핑을 줄 때 역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한번 주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여기를 따라가는 매핑을 줄 겁니다. UVW 맵을 가지고는 여기를 딱 따라가는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맵을 한번 줘볼게요. 체커 맵을 줘볼까요? 맵이 보이게끔 하고 F4번 키로 라인이 보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체가 보이게 되는데, 물체의 패턴을 보게 되면 평면 매핑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보이죠. 실린더 맵을 주겠습니다. 실린더 맵을 주게 되면 실린더 형태로 매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 면, 옆면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옆면에서 캡을 주게 되면 다시 평면 상태의 맵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는 평면 맵이 되는 거죠. 실린더지만. 그리고 스피어리컬 하게 되면 원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핑을 제대로 준다고 할 수가 없죠. 위에서 보는 형태대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어떤 걸 줘도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서 박스 형태 같은 경우는 옆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건 페이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그 UVW의 한계가 여기서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물체를 줄 때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매핑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F4번 언맵 UVW를 주겠습니다. 이 물체를 펴려면 앞에서 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엣지를 이용해서 한 부분을 열겠습니다. 루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맵심으로 만듭니다. 페이스를 모두 컨트롤 A로 선택한 다음에 펠트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스타트 펠트 하면 잘 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펴지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작업하겠습니다. 이때는 프리폼 모드로 컨트롤 Alt키 눌러서 이렇게 키우시고, 페이스를 다시 스타트 펠트, 릴렉스에서는 세팅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 앵글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됩니다. 꼬여 있죠? 이 가운데 꼬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릴렉스 하실 때는 이런 경우에 엣지 앵글을 이용해서 펴주면 이 꼬여 있는 부분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앵글을 바로 선택해 주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페이스 앵글로 다시 적용이 되면서 펼쳐지게 되죠. 저희가 원하는 매핑은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펠트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형태도 그런데 원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지만 만약 S자 형태라고 해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 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엣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요. 엣지는 루프로 쭉 선택하고 스플라인으로 만들죠. Create Shapeform Selection으로 새로운 스플라인을 만듭니다. 밑에 있는 물체에 Unmap UVW를 적용하고 페이스를 모두 선택하죠. 저희가 이 스플라인을 따라서 매핑이 돌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스플라인 매핑이 있습니다. 이 스플라인 매핑을 선택하고 조금 전에 물체에서 떼어냈던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매핑 타입이 서클러 타입이기 때문에 원형이 이렇게 돌게 되는데 여기서 플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플랜 형태로 매핑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겠죠? 사이즈를 조정하기 위해서 매핑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는데 컨트롤 A를 하시면 매핑 기준모가 선택됩니다. 이때 스케일 3D 스케일로 줄이시면 엣지들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탑에서 보시고 사이즈를 맞추시면 됩니다. 사이즈. 그래서 매핑을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된 거죠. 매핑이 끝났어요. 이 끝난 상태, 여기에 맞게 맵에서는 타일링을 조정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럼 방향 쪽으로 매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바깥쪽은 조금 넓게, 안쪽은 조금 좁게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도로나 뭐 인도나 이런 것들이 라운딩 돼서 돌아간다거나 뭐 이러면 또는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에서 모서리 부분이 라운딩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다 되죠. 네, 모서리가 끊어지는 부분은 없이 되는 겁니다. 매핑을 잘 만들어야죠. 매핑이 12번 반복된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런 간단한 형태의 매핑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책장을 만들어 볼게요. 뭐 라인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크를 이용해서 간단한 책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에서 이런 상태의 책장을 만들 거예요. 책장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명령이 필요하죠. 간단한 형태니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의 개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플라인이 갖고 있는 해상도 때문에 나오는 개수죠.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를 빼고 아크를 만든 다음에 에디테블 스플라인을 하게 되면 점이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가운데 2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점과 점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6개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되니까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그 선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선들이. 점과 점 사이가 6개로 분할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혹은 이제 줄이고 싶으면 4개로 했다. 그럼 익스트루드 됐을 때 면이 더 줄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상태하고 딱 맞네요. 네, 이렇게 만들면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 에디폴리를 하나 만들고 일단 형태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쯤에 라인을 하나 추가하고 밑에 있는 면을 선택하고 디태치하고 위에 있는 에디폴리는 지우고 이 부분은 뒤로 쉘 명령을 적용합니다. 뒤로 이 앞에 있는 물체는 앞으로 적용할 건데 이때는 이제 면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면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쉘 명령을 적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매핑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커넥트를 하고 위로는 세 칸을 만듭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챔퍼하고 챔퍼할 때 이제 제가 좀 높아심이 많아서 그런데 챔퍼할 때는 위아래를 먼저 하고 중앙을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막 그냥 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꼭그 나중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엔 가운데를 하죠.
가운데에는 위아래에 넣었던 절반값 정도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야지 됩니다. 폴리곤에서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뺄게요, 제가. 네, 이거는 디태치. 여기는 쉘 명령을 앞으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꽂이를 만든다. 이런 겁니다. 나머지도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챔퍼를 한 번에 줄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할 건데, 면을 이렇게 선택하겠죠? 두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작업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일일이 선택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Delete. 쉘 명령. 이렇게 해서 책꽂이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꽂이는 한 물체로 만들죠. 일단, Collapse에서 선택된 것을 하나의 물체로 만듭니다. 매핑을 하지 않고 한 물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매핑을 펼 생각을 해야겠죠. 네, 이런 책꽂이에는 일단 회색을 주고, Unwrap UVW를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페이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얘를 펼 건데, 펼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Unwrap UVW에는 명령어가 많이 숨어져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건지를 선택하셔야겠죠.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겁니다. 면의 방향을 기준으로 얘를 펼칠 건지. 이렇게요. 이상하죠? 아니면 이제 커스텀 불규칙하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펼칠 건지, 또는 UV에 따라서 펼칠 건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물체를 보면 형태가 굉장히 이상하죠? 네,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가 물체를 만들 때 아크를 하나 만들고 그 아크만 가지고 이 물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UV 값이 이 아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면의 비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UVW를 박스 형태로 하나 더 주고 똑같은 값을 다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를 컨버팅한 다음에 다시 Unwrap UVW로 확인해 볼게요. 페이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UV 에디터를 열어서 팩 노멀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펼쳐지는 걸볼수 있죠.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비율이 유지되지 못하면 Unwrap UVW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UVW를 박스 형태로 똑같은 값을 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의 비율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밑에 보이는 맵심을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UV 에디터에서 이번에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앵글 값, 각도 값에 의해서 물체 면을 펼쳐 보겠습니다. 지금은 팩 노멀라이즈로 했기 때문에 매핑해 보면 플랫텀 매핑이 있습니다. 언폴드 매핑도 있죠. 네, 이런 거는 사용해 보시면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45도 각도 안에서 물체를 펼치겠다고 하면 45도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하나의 면처럼 인식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면은 같은 면이기 때문에 한 번에 펼쳐지고 이 라운드된 부분은 45도 각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펼쳐집니다. 나머지 이 박스들은 역시 꺾어져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건 이런 매핑이죠. 그래야지 우드맵을 넣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핑을 줄때이 라운드가 되어 있지만 매핑을 주게 되면 이 라운드대로 우드맵을 주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스트레치를 펴서 스케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스케일을 맞추는 거는 한 번에 되지 않죠. 이렇게 한 번에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매핑을 보시면서 이렇게 줄어들니까 매핑을 보시면서 크기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겠죠. 이런 이 사이즈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폭하고 똑같이 맞추면 되죠. 옆에 있는 폭 펴고 옆에 있는 폭하고 똑같이 펴고 옆에 있는 폭하고 똑같이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매핑이 똑같이 들어가겠죠. 나 우드 맵이. 이런 작업을 번거롭지만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우드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죠. 이렇게 매핑이 다 펼쳐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렬하고 여기 한 장이 꽉 막혀. 팩 커스텀은 그런 겁니다. 팩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제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팩 커스텀을 하게 되면 한장 안에 최대한 이 범위를 좁히면서 배열을 다시 해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드맵이 이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죠. 조정이 되면 재질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드맵을 여기 비트맵에 우드맵을 하나 사용하죠. 책꽂이용으로 만들어 놨던 우드맵을 하나 사용합니다. 뭐 이런 거 좋겠네요. 얘를 적용합니다. 적용된 상태를 보면 이 위에 있는 면을 보면 이렇게 회전되는 상태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면을 보면 옆의 방향으로 들어가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서 봐도 이렇게 문제가 없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매핑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빨리 됩니다. 한 번에 된 거잖아요. 예, 한 번에 한 5분이면 됩니다. 이거 매핑.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매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우고 이번에는 플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간단한 장면을 만들어뒀죠. 이 장면에는 바닥면이 있습니다. 이 바닥면에 플러를 만들 건데 플러를 손수 만드는 거는 좀 힘들겠죠. 바닥면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보통 모델링을 할때 바닥면은 이대로 놓고 하게 되면 저희가 원래 이 바닥면이 표현될 바닥면인데 타일을 깐다거나 우드 플로어를 다시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높이가 더 올라오게 되잖아요. 타일의 높이도 있고 우드 플로어의 높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면 자체를 다시 한번 밑으로 빼는 작업을 할 건데 그렇게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익스트루드를 하겠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옆면은 건물하고 딱 맞게 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타일하고 겹치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건 타일을 만든 다음에 하는 거죠. 이 물체만 보이게 합니다. 보통 3D 작업은 퍼스펙티브에서 하지 않고 오소그래픽 뷰에서 합니다. 키보드에 U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타일을 만들 겁니다.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타일을 만들죠. 플로어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는 여기서 내가 만들 타일의 크기를 정합니다. 500 사이즈로 만들죠. 똑같은 크기로 하고 갭은 0.2mm 정도.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는 10mm 정도, 베벨은 없이 하겠습니다. 언앱 UVW를 할걸 생각했을 때 베벨이 있으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언앱 UVW를 끝낸 다음에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벨 없이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랙티브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하시면 지금 내가 선택한 형태대로 만들어집니다. 지그재그 형태가 마음에 안 들죠? 옵셋 값을 0을 하면 똑바른 상태가 만들어지고 50을 하면 정확하게 지그재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저희는 0을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죠. 다 만들어졌네요. 창을 닫고. 보게 되면 이제 10을 저희가 작업했기 때문에 이 바닥면 타일의 높이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Z축으로 마이너스 10을 내리게 되죠. 그럼 이제 면이 이렇게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플로어를 폴리곤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퍼스펙티브에서는 실제 크기이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할때 조금밖에 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끝까지 내려도 요만큼 내려갔었는데 키보드에 U키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가 되면 익스트루드를 할때 평면 뷰이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해요. 빨리빨리. 오소그래픽을 사용하는 이유죠, 그게.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겹친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옆에 있는 부분이 밖에 태양을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막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 모델링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그렇게 한다 이거고. 타일이 만들어지면 매핑을 해야 되는데 이 타일은 플로어 제너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맵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드맵을 주게 되면 우드맵이 보입니다. 이 우드맵은 이한 장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ID가 그러면 여러 개가 된다는 건데
에디테이블 메쉬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면을 선택하면 아이디가 122번이 되고 다른 걸 선택하면 149번이 되고 다른 걸 선택했더니 166이 되네요. 각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멀티 재질을 준다고 하면 색상이 달라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 V-Ray 재질을 하나 가져오죠.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복사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1, 2, 3, 4번 디퓨즈 색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디퓨즈 색상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죠. 4개의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을 적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이디가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이디별로 재질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재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사이즈에 맞게 정사각형에 딱 맞게 맵 한 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타일 같은 경우 여러 개를 줄 때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죠. 보통 저희가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음영 차이가 있는 타일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약간의 음영 차이가 있는데 그 음영 차이를 만드는 거죠. 제가 이런 맵을 쓰려고 해요. 바닥에 이런 패턴 색상 느낌인데 어디는 좀 어두워야 되고 어디는 좀 밝아야 되고 뭐 이런 맵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줬어요. 줬더니 하나마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다가 UVW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 장이 크게 들어갔어요. 한 장이 크게. 이것도 역시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언맵 UVW를 쓰는 겁니다. 언맵 UVW에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UV 에디터를 연 다음에 툴에 있는 팩 UV나 팩 커스텀이나 팩 노멀라이즈를 하면 얘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맵은 한 장인데 그 한 장에 이 면들이 다 펼쳐져서 랜덤하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사이즈만 조정해 놓는 겁니다. 맵이 잘 보이게 경계에는 걸치지 않게. 그래서 우드맵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일이 정육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드를 넣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우드는 좀 길잖아요. 우드 플로어는 우드 플로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얘 지우고 이 바닥면에 다시 우드 플로어를 만들 겁니다. 그러려고 했더니 면이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다시 한번 위로 올릴게요. 이 물체에 우드 플로어를 다시 만들죠. 우드 플로어는 150에 250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물체에 인터랙티브 업데이트하고 크리에이트 합니다. 우드 플로어가 이 옆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디렉션을 90도로 이렇게 틀어지죠. 우드 플로어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옵셋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50 이렇게 되고 75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랜덤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위에 있는 맥스 사이즈를 락을 풀어서 민 사이즈를 만들면 됩니다. 2000 사이즈 2000 사이즈고 2500 사이즈에서 랜덤하게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높이는 10 베벨은 없게 하고 창을 닫으면 완성이 된 거죠. 폴리곤은 컨트롤 A로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플로어 물체는 마이너스 10만큼 Z축으로 내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드 플로어가 만들어지면 이 우드 플로어에도 역시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에디테이블 폴리 얘를 적용해 보죠. 매핑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장이 이렇게 쭉 들어간 겁니다. 한 장이 막 잘 들어간 것 같지만 한 장이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맵을 쓰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언맵 UVW를 주고 면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툴에 있는 팩 UV나 팩 노멀라이즈를 썼을 경우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2500이나 2000 사이즈 150 사이즈로 되지 않고 정사각형으로 펼쳐집니다. 거의 정사각형. 매핑이 이상하게 되겠죠. 저희가 원하는 우드맵을 제대로 넣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UVW를 박스 형태로 똑같은 값을 줍니다. 왜요? 면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에디테이블 폴리 밑에 보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다시 언맵 UVW 한 다음에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UV 에디터를 연 다음에 팩 노멀라이즈나 투레이는 팩 UV 기본값으로 하시면 플러그가 가지고 있는 한 장의 면마다 비율대로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지는데 매핑의 방향을 바꾸면 아까 맵이 이렇게 펼쳐졌으니까 길이 방향 이렇게 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드 플로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마치 서로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언앱 UVW입니다. 별로 안한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곡면이 있는 수소파 같은 네, 그런 물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